어? 왜? 어? 왜? 뭐야? 네. 이때 독자라고 들었어요. 이때 독자라고 들었어요. 아, 잊을만 하면 나와요. 6대 독자예요? 네, 잊을만 하면 나와. 아이고. 이거 좀 어렵겠는데. 그 육자가 그게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. 그치. 네. 그러면은 네.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네. 아들을 꼭 낳아야 하나요? 저는 딸을 좋아합니다. 어. 근데 이게 그 부모님들과도 다 합의가 되는 거예요. 현실적인 질문이에요. 말씀은 특별하게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저는 한 번도 부모님한테 아들 낳아야 돼, 딸 낳아야 돼,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네. 아버지께서 오히려 그 5대 독자라는 거에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전혀 말씀 안 하시고. 근데 정현 씨 같은 네. 경우에는 어떠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왔어. 가까이 이렇게 다가와. 근데 정현 씨 같은 네. 경우에는 어떠세요?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애들을 좀 좋아하셔서 네네. 그 송출가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신가요?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데요? 저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. 많으면 둘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저도 아이를 나 닮은 혹은 아내의 닮은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. 분위기 좋다. 몽글몽글한데? 잘 될 것 같은데?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취적인 얘기를. 그리고 이제 신랑 수업을 하면서도 하나 느낀 게 함께하고 있는 심영탁 형님이 네, 있거든요. 네. 아이를 갖고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모습 네, 이렇게 네. 보고 맞아. 저런 기쁨과 저런 행복이 있다고? 네. 이왕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가족이라는 것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. 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. 혹시 그 네.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제가 첫째고요. 네. 다음에 중간이 남동생, 막내가 여동생. 처제 처남 다 있네. 아주 좋아. 처제 처남. 삼남매세요? 네. 와. 몇 살 더 어리세요? 저는 5살 해서 총 막내랑은 10살 차이네요. 차이가 많네. 5살 네. 그러네. 둘도 5살 차이야. 야, 39, 44. 운명이다. 진짜야? 와, 무서운데? 그래요? 그래서 약간 젊은 사람들의 느낌이나 조언을 얻을 때 막내 동생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. 좋다. 그러네. 남동생은 이제 뭐 소개팅 팁이라던가. 그런 걸 또. 오늘 그럼 나오시면서 들으셨던 뭐 조언이라도 있으셨어요? 뭐지? 뭐야? 미소를 많이 지으라고. 웃는 게 너무 예뻐. 설렌다. 사실 웃는 거는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. 처음엔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어색하잖아요. 근데 그 애농님 눈웃음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. 우와. 좋아한다.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진짜.